야, 근데 이 날씨에 지금 34도인가? 이 날씨에 이렇게 땡볕에서 고기 꺼먹는 미친놈들 아니냐? 야, 그냥 파란에 들어가서 꺼먹어. 왜 맨날 이렇게. 근데 이유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먹으려 그래. 우리 왜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야? 자, 방PD는 유진아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니네가 힘들어야 재밌다. 나이어 룸넘버래. 어, 힘들어야 재밌었으면은 어. 지금 구독자가 지금 잘라야 돼.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번 타임만 형이 좀 고생하고. 야, 고기 잘 이거 고기 좋은 거예요 이거. 수요일 중앙시장 정육점 이름이 뭐지? PPR이야? 어, 아니야 PPR 아니고 이거 내돈내산이야. 내돈내산이고 협찬 아닙니다. 수요일 중앙시장에 정육점이 있는데 정육점이 있는데 그 이름은 몰라. 이름은 몰라. 그 약간 그 길목의 중앙 쪽에 딱 있지. 야, 이 가위 기가 막히네 이거. 다 잘라 그거는. 바로바로 잘려. 기가 막힙니다. 수유 사시는 분은 수유 중앙시장 정육점 꼭 드리세요. 이게 PPL 좀 해주세요. PPL이 없어. 아, 이 반찬은 어머니 그 어머니 수유 중앙시장에 한간의 수락관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 나대장 장모님 가게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대장 이름 대고 잡채 좀 주세요. 그럼 잡채 좀 주시고 올 거예요. 잡채 정확히 얘기해 줘. 수유 중앙시장 한간의 수락관. 네가 얘기 다 해놓고 뭘 또 얘기해. 두 번째 얘기해. 수유 중앙시장의 한간의 수락관 꼭 들이셔가지고 반찬이 사세요. 기가 막히더라 정말. 네. 중요한 건 우리 집에 한식 없어. 어? 한식 없는데 한간에. 아, 한간에. 왜 그렇게 주셨지? 그냥 물려 받으셨어. 어, 그냥 그냥 한가한가. 진짜.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강의가 한가한 거 아니에요? 아. 아. 바까로 바깥 바쁘게 바까로 바깥. 바꿔. 진짜 바꿔야 되나? 그래서 한가한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개명해야겠다. 개명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다들 바꿔 이렇게 이름을. 야, 먹어도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젓가락 와서 집는 거 봐줘. 야, 장이 맛있네.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이래. 아침 점심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일부러. 맛있어 형? 따뜻해. 알지. 야, 근데 저 옥수수는 뭔데 저렇게 생채로 갖고 오면 어떻게 먹어? 이만큼 부러지게. 이거 설명 드려야지. 와이프, 이게 초당 옥수수가 무슨 옥수수지? 초당. 초당. 초당 옥수수는 뭐야? 생으로 먹을 수.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삶아 빨리. 생으로 먹을 수가 있대. 물에 생으로 삶으면 먹어. 맛이 없어요. 아, 그래? 먹어봐. 말랑말랑하네. 먹어봐. 나 아까 잠깐 먹어봤거든? 맛있더라고. 생으로 먹었는데. 야, 이거 뭐야? 초당 옥수수. 야, 고기 그만 꺼 이거 먹게. 야, 진짜 맛있어. 야, 유진아 태어나서 처음 먹어. 야, 뜨거운데 그걸 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아유, 저 새끼 그냥. 쭉 상추라도 하나 두고. 아니, 뱉으라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뜨거워! 여기다 뱉어. 야, 방PD 그만 들어가서 먹자. 뜨겁고 지금 기름 튀고. 저 새끼 지가 안 한다고 했는데. 형 줘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 응. 아, 네가 아예 동생이 뒤집이잖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 아, 근데 맛있네. 자, 방피디 맛있지? 야, 소리 소리가 제대로네. 형 저 솔직히 고기 맛있지? 야, 고기 탔네. 빨리 고기 맛있다. 오늘 탔어. 오늘 봐. 일단은 가만 있어봐. 거의 올려줘. 아니 파절이. 가만히 있었다고 나. 파절이 계속. 있는 데다 올려. 아니, 가만히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봐. 응. 가만히 있어봐. 가슴이 다 젖었어요. 너무 더워서 가슴이 더 다 젖었어. 봐봐. 아, 근데 솔직히 뜨거운데 고기가 맛있네. 뭔가 느낌이 있지 그래도. 어디 나온 거 같고. 여기 그늘만 와 있으면 딱인데. 좋다, 좀. 돈이 100만원이야. 형이 좀 보태줘봐, 50만원, 그러면. 어, 일단 결제해. 결제하고 생깔라. 갔다! 안 뜨거웠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준이가 방송을 안 해. 아, 잠깐만. 뒤집어야 돼. 마늘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마늘 있는 게 많이 나니까. 건강을 줘야지. 형이 뭐라고 했어?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먹어. 제대로 먹어야지. 마늘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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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건 고무로 편하지 그랬지. 안 돼. 야, 이거 위에 덮는 거 이런 건 없는 거야? 있는데 어. 보여줘야지. 아, 보여주기 식으로 살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형은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 형은 왜 그런 식으로 살고 있어? 유튜버니까 유튜버니까 하는 거지. 아니, 꼭 형은 선글라스를 아. 모자비에다 쓰더라. 그러면 그냥 모자비에 쓰는 거를 사. 눈에다 써야지. 이거 좀 붙어 있는 거 좀 팔았으면 좋겠네. 모자하고 선글라스. 이게 눈에 쓰는 거보다 형은 모자에 쓰는 게 더 많이. 눈에 썼는데 저희가 막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선글라스 벗어나더라. 방송 중에 자꾸 싸가지 없게 구독자들 앞에서 선글라스 끼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되게 벗으려네. 벗어야 돼. 근데 너무 뜨겁다. 아, 포장하고. 야, 이거 그거지 라이브 김치 헛절이. 어, 한간의 수락관. 진짜 한가한 건 아니고 이름이 한간이에요. 강 PD를 내가 요즘에 보면 볼수록 제일 크게 느끼는 건지 알아? 손흥민이랑 진짜 닮았어. 손흥민. 안 닮았어. 난 손흥민 보면 그게 윤철이가 생각나. 그지? 윤철이 젊었을 때 손흥민 전생했어. 뭐 약간 느낌이, 펄 많은 손흥민 느낌이 좀 조금 있다. 응, 있어. 맨날 사진 보면은 야, 그거 드리블이나 좀 해봐. 골 있어. 공 있어 나. 응. 이따가 6시 반에 저 축구 가니까 같이 가. 아, 맞다 와이프. 맞아 맞아 그거 얘기해줘. 와이프 풋살팀이 있어요. 체육인이야 실제로. 어, 풋살을 합니다. 여성팀 이름이 뭐지? 어, 풋살팀이 FC 시그널. FC 시그널 팀에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 시그널. 아, 뭐였지? 그 포즈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아, 번개. 아, 이거야? FC 시그널 포즈가 번개야? 이거랍니다. 그럼 뭐 번개 맨으로 했어. 그래서 이따가 지금 이제 4시 번개 맨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4시 25분인데 6시 반에. 내일 아 오늘은 근데 시그널 팀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디야? 강북구 여자축구. 아, 강북구 여자축구 하러 간대. 그러니까 강북에 계신 분들 다 오시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고기 좀 빨리 빼. 유진이 좀 줘. 아, 내가 왜 그래. 장크에 니가 왜 그러구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먹으니까 더운데 적응이 좀 되네. 근데 덥네. 아. 코로 씹는 거야? 입으로 씹는 거야? 또.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 뭔데? 도라지 무침? 무침. 저것도 어머니가 해준 거야? 아, 응? 넌 저런 자연 장군 잘 만났네. 맞아. 못하신 게 음식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것도 고기. 촬영한다 그러니까 협찬. 아유, 협찬. 얘기하자. 어머니,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엄마 어머니. 이름 말하는 거 안 좋아할 텐데. 아, 예. 저기, 한간 수락관. 아, 한간. 한간.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간의 수락관, 우리 나지장 장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피디랑 한번, 이제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음식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와서, 김태희나 이제, 집에서 밥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반찬이 너무 맛있어. 이게 더 달라는 건 없대. 엄마가 이거밖에 안 줬대. 그래갖고 우리들이 와서 먹을 때는 좀 남겨놓고 아. 좀 두고. 더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감사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한가해 수락관 아저씨. 아유. 근데 우리 이제 촬영 그만하고 이제 들어와서 먹으면 안 돼. 이게 한 발 먹어야 맛있잖아 이런 거. 그지? 해가지고 어서 맛있네. 건강하게 건강하게. 여보세요? 네, 안 됩니다. 뭐야? 보험 형. 그러니까 두 개만 줘. 갈아야 돼. 갈아. 최가박당은 어. 구독자 애칭 없어요? 아니, 우리 홍성사는 주호가 지어준 게 있어. 당당이라고. 아, 아마 그래요? 당당이 돼. 당당이 돼 이래.
당당이제라고? 응. 당당이라고 불러야지. 당당이. 당당이들. 구독. 좋아요. 올리고. 기봉이로 해야겠다. 맨발의 기봉이. 하나 올리고. 구독. 올리고. 자, 우리 당당이들. 마늘 넣었냐? 안 넣었어. 아니, 마늘을 넣어. 지는 마늘 다 처먹고 마늘을 안 넣는. 당당이들. 맛있게 드세요. 아! 아. 다리 있어? 다 올려버려? 그것만 올려. 이번엔 내가 벗어 내가 먹을게. 아까도 벗어 내가 먹었잖아. 유진아, 근데 너무 맛있다. 맛있어. 그리고 고마워. 나 한 게 없어요. 아이, 올라. 강 PD. 태각당 뭐 하면서 유진이가 많이 도와주잖아. 어. 뭘 도와줘? 남편이 또 이렇게 한다고. 얘가 지원도 해주고. 아, 도움을 많이 받아 우리가. 그때 기억나세요, 당당 여러분들? 경주. 그 절에 그 물 배다 갔잖아요. 그때 회식하라고 또 돈 보내줬어요. 또 우리 와이프. 고생한다고 멀리 그 가서. 그래서 돈 보내주고 또 우리 1월 달에 또 처음 유튜브 찍었을 때 민주지상 갔잖아요. 당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또 와이프가 또 고기 먹으라고 돈 보내줬어요. 그런 잘했습니다, 저는. 괜찮 보였어? 어. 결혼을 잘해야 돼. 전 형도 꼭 그런 여자 만날 거야. 나도 전 여친이 이렇게 당당한 애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그런 얘기는 이미 간 거는 어. 끝난 거야. 아니 보내주고 그래, 먹었던 기억나지. 우리가 284명이거든 지금 구독자가. 그분들이 나가지 않으시잖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가시지 않는 거는 고마운데 우리 당당이 분들 그 영상이 올라오면 한 번쯤은 구독을 하셨으면 좀 알림 설정 해놓으셔갖고 한 번은 봐주세요. 재미없더라도. 아니 보시긴 보시겠지. 끄겠지. 재미없지. 아우 다리야. 잘라야겠다 이제. 잘라뚝다. 야, 이거 보여, 이거? 노릿노릿하게 거진 거, 이거? 아. 어. 하루에도 못 먹어. 내 눈 좀 닦아줘야겠다. 뭐. 야, 근데 하루도 밥 먹여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진아? 살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만 먹이고 있어. 어디에 떴어? 아, 저거 찐 거야? 어, 말티즈 기준에서는 좀 찐 거야. 기준에서? 어. 아, 말티즈들이 원래 말랐구나. 말랐지. 근데 너도 강아지 잘 모르잖아. 알려줬어? 와이프가 많이. 그러니까. 배워야 돼. 뭐든 배워야 된다고. 내 하루가 날 많이 좋아해. 요새. 하루 나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얘는 남자 좋아해. 남잔데? 그러니까 잘 따르더라고. 근데 원래 남자 개가 남자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지. 새끼도 개뿔 몰라. 촬영할 때 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왜, 왜? 멘트를 치면 자꾸 내 눈치를. 누가? 아니야. 아니,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와이프 눈치를. 눈치 안 봐! 아이, 새끼 이거. 오늘 눈치 안 많이 봐. 보네. 눈치 안 봐. 알려주라고 했어. 강아지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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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에 대해서. 아, 와이프도 강아지에 대해서 잘 모른대요. 그냥 하루에 대해서만 잘 안대요. 안 나가, 지금. 기름이 안 나가고 있어. 줘봐. 젓가락 한 개로 뚫은 거. 흘렸지?
아 뜨거! 아, 기름이 나만 튀겨 왜? 잘생긴 사람한테. 그런 걸로 뜨거움이 가시진 않아. 아 뜨거! 아수라 백작 되겠다. 어 한쪽만 반만 타고 있는 게 무슨? 여보 일로 와 그럼. 그래. 이쪽으로 와. 반대로 와. 유진 뜨거우니까 일로 와. 밥 먹기 힘들다. 아... 먹어야 될까? 여보 먹어. 먹어 먹어. 엄마가 이거 구워 먹으라고 했어. 뭐를? 고라지. 야 고라지. 어머니가 구워 먹으라는 거 다 구워 먹어야 돼. 빨리 올려. 어머니 구워 먹을게요. 누가? 겉절이 진짜 맛있어. 우리 겉절이가 형, 우리 좀 약간 그 오그라들지만 영상 편지 한번 써 장모님한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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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것도 쓸 그것도 영상 편지도 보내드릴 거고. 우리 서로의 그 최가박당이 지금 우리가 1년이 좀 넘었잖아. 그 우리 서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표현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아, 할게. 칭찬합시다. 형, 어때? 칭찬하는. 서로 칭찬. 그럼 두 가지만. 유진이도 남편으로서 너 칭찬합시다 하는 거야? 아니, 요즘에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아니. 아, 지 듣고 싶어갖고 하자 그러네. 아니, 나부터 할게. 아. 강은. 진짜로. 기대하지 말고. 밥 먹고 있어. 형은 느끼는 건데 내가 겉절이 행복해. 매사에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요. 정말로. 이거는 살아야 돼. 정말로 배울 점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나 힘든 거 알잖아. 계속 안 좋다 안 좋다 또 싫다 싫다 계속 찌푸리면은 그게 더 안 좋은 법이거든. 근데 형은 당연히 아내는 슬프고 힘들겠지만 그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절대 티 안 내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거 정말 본받을 점이에요. 그건 진짜로 나도 본받고 싶어. 본받아야 돼. 그리고 잘 안 들린다. 그게 내가 잘 들려야 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알게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또 연습실에서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을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보여줄 때 제대로 그 노력한 칼을 제대로 갈아가지고 딱 꺼집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학기를 먹더라도 제대로. 그래서 알게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야? 두 가지 얘기,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나도 두 개. 너무 많지. 그래. 우리끼리 하는 사실 혼말 억울하더니지. 많지. 부모님한테 잘하지. 뭐 보냈겠어. 그럼 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워낙 사실은 형제 같은 사이예요. 우리는. 그치. 정말 친동생 같고. 야 대낮에 삼겹살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손발이 오그라드네. 근데 둘도 없는 셋도 아니고 둘도 없는 동생이고 대남이는 칭찬보다 고마운 게 항상 많은 나한테는. 아 칭찬해줘. 아 칭찬은 아 칭찬 생각이 안 유진이가 있어서 그랬지 생각이 더 안 나. 대남이 칭찬할 점은 유진이하고 윤철이도 내 말을 공감할 수도 있어. 굉장히 예민한 친구야. 굉장히 예민해. 안 예민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고 맞아. 소심하고 여려. 굉장히 여려. 그러니까 한 가지에 뭐가 이렇게 꽂히면 그거에 대해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체가박당에서 꼭 필요하게 윤철이가 찝지 못했던 이런 어떤 조연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캐치해서 이 뭐라 그래 이 정말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칭찬인가 이게?
섬세. 어, 섬세하다. 응, 섬세.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성실한 친구. 성실하고 지구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 지구력.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파고드는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친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친구. 나는 그런 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마다 대나미를 보면서 참 느끼게 되는 게 그런 것들이지. 산 타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취미로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산을 위해서 이렇게 산을 타는 그 집도 이 산 이 정도. 우리 유진이도 대남이 와이프지만 우리 유진이도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근데 남편 때문에 산을 타기 시작했는데 대남이가 유진이한테 이렇게 산 전도사가 될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느껴지는 게 유진이가. 그래서 유진이도 이렇게 옆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조를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유진이. 그치? 산 타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만 가 산 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힘든 산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칭찬은 우리 성실하다. 성실하고 지구력이 좋고 그리고 체력장이네. 체력장이 좋네. 한마디로 한마디로 몸이 건강하네. 체력장. 아, 굳이 얘기하자면 너무 많지만 아유, 굳이 얘기하자면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나는 세 가지 얘기하는 세 가지. 제가 꼭 방송에서 얘기해 줄 건데 유진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와이프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와이프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지겨울 정도로. 근데 지겨울 정도. 근데 그거 못해주죠. 근데 불편할 정도로 많이. 윤채령 나랑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그 갑자기. 얘기에 유진이가 굉장히 와이프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알아? 욕을 내. 욕을 많이 처먹어. 근데 나는 이제 박빈이랑 나는 결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부부생활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욕먹을 바에는 왜 그러냐면 유진이가 있지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와이프들은 그게 잘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보고 시키지 않은 걸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 맞지 유진아? 결혼생활은 10번 잘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짓을 한 개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빠가 결혼하고 밥을 한 번도 안 해줘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 진짜? 결혼한 지 지금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주말에 밥을 해준다고 근데 주말마다 자꾸 외식을 아 대가리 물리냐 지금? 왜? 왜?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지 매번. 그래가지고 저의 심정을 좀 알아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오빠가 밥을 하기로 했거든요. 했어. 근데 갑자기 체가 박다운 오빠 밥 좀 차려 이러면은 밥 차렸어 이래요. 딱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차렸다는 거야 그럼? 밥을 밥솥에 안 친 게 차린 거야. 그 기준이 애매모. 아니 근데 약간 좀 오빠는 그 말이 지금 살짝 좀 의아한 게 뭐냐면 대나미가 혼자 오래 살았잖아. 오빠 되게 자주 이제 왕래를 했잖아 그 집에. 대나미가 해준 요리가 엄청 많아. 진짜요? 밥은 항상 해줬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대나미 어렵게 같이 생활을 서울 올라와서 혼자 많이 했잖아 친구들하고. 근데 그때 이제 다져진 어떤 음식 실력이 있어. 찌개도 맛있고. 한 번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의아한 거지. 왜 안 해주냐 와이프를. 내 인생찌개가 대나미가 해준 신림 보린빌라에서 해준 참치김치찌개야. 제가 아직 3일 남았거든요. 아니 그때 그 맛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때는 힘들어서 이 맛있게 끓였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여유로운 사이. 일단은 그 맛을 그 맛이 나오려잖아? 거기 살아야 돼. 야, 거기 안 살잖아? 그 맛이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유진이는 그 와이프한테 음식을 근데 왜 안 해줬어? 못 해준다는 거는 정말 내가 많이 반성하고 그리고 내가 좀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는 그 내가 형이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자취생활을 오래 했어. 괜히 오래 했지. 형도 오래 했지만 윤철이도 오래 하고 방패리도. 난 24살부터 자취생활을 했잖아. 하숙부터야 내야. 얘는 진짜 대단한 게 그때 당시 하숙했으면 어마어마. 얘는 청담동에서 하숙을 했어.
청담동에서 하숙을 했어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굉장히 사람이 좋으신 분인데 이 당뇨가 있어갖고 음식이 다 그렇게 싱거워서 그 할머님께서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음식을 다 싱겁게 드세요. 그래서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반찬은 한 8개, 9개 되는데 다 싱거워가지고 내 입맛에 다 안 맞는 거야. 근데 당연히 건강식인데 그 입맛에는 나하고 안 맞는 거지. 그치. 근데 정말 배고플 때는 먹지, 맛있게. 아무튼 자취생활 오래 해서 저 혼자 많이 만들어 먹고 해 먹고 그랬는데 너무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혼자 장 가서 해 먹고 혼자 먹고 다 치우고 혼자 또 설거지하고 그게 매년 매 순간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지겨운 거야. 질려버렸어. 그래서 아예 그냥 주방 근처 가기도 싫어. 진짜로. 그게 일단. 아, 진심이야. 그건 진짜. 유진이한테 옛날에 얘기했어. 일리 있어.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그냥 해 먹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끼 때우는 식이 되는 거야. 형도 그렇지, 솔직히. 그런 식이 해줘. 돼버리니까. 윤천은 요리를 잘해, 또. 난 해줘.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무튼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장비를 많이 샀잖아. 근데 다녀? 다니긴 둘이? 캠핑은? 한번 갔어. 자, 이구동성 기준 줄 알았대. 한번 갔대, 둘이. 거의 캠핑 장비는 거의 매주 다니는 사람들 수준으로 사놓고 텐트까지 샀잖아. 됐네. 일단은 조만간 차박부터 가려고. 차박. 그 조만간이 한 6개월 지났어. 나도 들었어. 근데 나 이제 차 새로 나오면 그때는 차박 저희 방PD랑 하기로 했어. 아 맞아. 차 소렌토. 쏘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지금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대란이어서 기다릴래. 두 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나오면 이제 우리 제가 박당이 리뷰 한번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리뷰. 나대장 차도 SUV, 제 차도 SUV니까 SUV 두 대를 끌고 한번 우리가 캠핑을 한번 가서 차박도 해보고 거기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떨어져갖고 조금 시원하긴 한데 아까 정말 쪄 뒤지는 줄 알았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이 기분은 좋네. 그치, 뜨겁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럼? 그리고 유진이가 이렇게 특히 한간의 수락 관해서 장모님 해주신 요리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루도 한마디 해. 하루도 한유야. 너는 우리 맛있게 먹는 거 지켜만 보고 있었지. 미안해. 너는 사람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알았지? 아 오늘 맛있게 정말 잘 먹었습니다. 유진아 박수. 아 유진아 잘 먹었다 유진아. 바로 옆에 있는데.